쌍용차 코란도 CXR 첫선 주행거리가 무려 300km. 쌍용 자동차가 다양한 친환경 기술이 경연을 벌이는 ENVX 2014의 차세대 친환경 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주행거리 확장형 전기차 기술을 선보였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1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36회 국제 환경산업 기술 앤드 그린 에너지전에는 국내외 300여 개 업체가 참여하여 각 분야의 친환경 기술을 선보이며 쌍용차는 국제 과제로 개발 중인 친환경 기술을 적용한 코란도 CEVR을 전시했다. 코란도 C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된 코란도 CEVR은 100kW급 전기모터와 34kWh 420V 고전압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조합되어 최대 150km까지 순수 전기에너지만으로 주행할 수 있다. 10kW 용량의 고효율 엔진 제너레이터가 자가 발전하여 별도의 충전 없이 최대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는 주행거리 확장형 전기 자동차로 최대 300km까지 주행할 수 있다. 향후 전기 구동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며 해당 기술이 적용된 EVR의 CO 배출은 45GKM 수준에 불과하다고 쌍용차 관계자는 설명했다. 특히 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한 레인지 익스텐더 시스템을 활용해 기존 전기 자동차가 갖고 있는 충전 인프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상용화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쌍용 자동차는 2단계에 걸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및 엔진텍과 환경부 국책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쌍용 자동차 이의일 대표이사는 전기 자동차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면서도 탄소 배출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EVR 기술의 전망이 밝다며 차별화된 친환경 기술을 확보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